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이 지금 시골 농가에 홍성에 왔는데 순옥님이 여기 언제 취직하셨어요? 9월부터 취직했어요. 자, 순옥님. 자, 완전히 순옥님은 완전히 뭐 살림꾼이시고 이 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문외한이잖아요, 사실. 잘 몰라. 콩 몰라요. 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여기 시골농가 사장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또 이 콩이, 근데요, 콩을 본데 어떤 콩이 느낌이세요? 예. 진짜 너무 이쁘고 좋아요. 콩이 좀 납작하게 뭐 생긴 거는 이리 하면 안 굴러가거든요. 예. 근데 요런 솔솔 굴러가고 이래 딱 못나리를 골라오면은, 네, 그냥 이렇게 평온 엄청나요. 요런 거. 올해 콩이 굉장히 좋습니까? 예, 진짜 이쁘네요, 콩이. 와. 저는 뭐 농사는 뭐 안 짓지만 우리는 콩 농사 조금 지은 게 뭐 콩이 납땅에가 굴러가지도 안 하고 전부 땅에 붙어가 있는데. 잘 굴러갑니까, 이거? 이거 너무 이쁘네요. 아, 그 한마디에 지금 주문이 한 100배는 더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석준민 사장님이 지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전화 받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셔가지고 저는 지금 석준민 사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전화하기가 그냥 불티가 나고 지금 그 문자로 주문량만도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석준민 사장님 젊은 사장님이에요. 이제 어린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지 조금 너무 급하게 지금 보세요. 서리가 온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선별을 하고 지금 말리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막 재촉을 하시면 몸이 달아갖고 이 젊은 사장님 막 아까 보니까 어떤 분 막 소리 지르시대. 그러시면 안 돼야. 아유, 손자벌이고 아들벌 되는데 잘 키워주셔야지 앞으로 이 농민이 우리 젊은이들을 또 이끌고 나가게끔 키워주셔야 돼야. 지금 먹거리는 지금 자신있게 농사를 져갖고 지금 엄청 지금 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자, 어머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매일매일 고생하시죠? 예. 기쁜 마음으로 하시죠? 네. 근데 석준민 사장님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애가 좀 생기가 있죠. 지금 많이들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주 신나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와, 제가 항상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밴드 가족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석준민 사장님한테 엄청난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석준민 사장님이 전화가 안 돼요, 막 그러면 어떤 밴드 가족들도 그렇고 어떤 구독자는 아유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그 사장님이 지금 바빠서 그러실 거예요. 서로 아껴주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몸으로 난 내 아들이 정말 아들이 아니라 어머님도 석준민 씨만 아들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사회적인 부모로서 모두 올바르게 바로 보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 네, 어머님도 지금 석준민 사장님이 지금 커가는 걸 보니까 기쁘시죠? 네. 네, 저도 석준민 사장이 얼마만큼의 그 성장이 될지 저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 저기 순옥님. 네. 콩, 이거 콩 골라주시고 가시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잘못 고른 게 여러분들, 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그 선별해서 가는 콩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하나씩 끼어 있다면 그거는 순옥님이 아니라 김선생님의 작품인 줄만 아세요. 김선생이 이걸 잘 못 골라요, 제가.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아, 이건 김선생이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자, 또 석준미 사장님한테 이거 콩이 왜 이렇게 쪼개진 게 들어왔다는 듯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항의하셔요, 저한테. 제가 지금 두 자루째 지금 고르고 있으니까. 자, 제가 항의를 받을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올해는 지금 이 진우니 콩밖에 없고 모든 게 완판됐어요. 아, 참, 서리태 콩밖에 없고요. 진우니 콩하고 늘보리쌀하고 늘 겉보리? 겉보리하고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리태 콩만도
얼마나 빨리빨리 주문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콩, 이렇게 좋은 콩을 정말 싼 가격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만 원에 싸게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만 원에. 그래서 제가 그분 거는 찍어드릴 수가 없는 게 그분 것도 찍어드려야 되는데 못 찍어드린 게 이 석준민 사장님은 작년부터 경쟁력이 있게 지금 8,500원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같으신 분들 또 할머니 같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8,500원에 드리면서 본인도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동참을 하시겠다고 해서 인터넷 판매도 몽땅 멈추고 지금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은 이분이 8,500원에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은 경쟁력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한테 만원씩 해달라고 싸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12,000원에 파는데 본인은 만원에 팔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거 제가 찍어드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석주민 사장님 거가 8,500원인데 제가 찍은 또 하나의 서리태 콩이 만원이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흰콩은 그분 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석주민 사장님이 조금 만약 전화를 늦게 받거나 그러면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지금 37밖에 안 된 어린 친구가 지금 이렇게 농사지를 다른 친구들은 농사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농사짓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쁘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석준민 사장님이 성장하는 거 같이 우리 함께 키워요. 석준민 사장님을 저 혼자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석준민 사장님이 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석준민 사장님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우리 함께 뒤에서 열심히 밀어줍시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순옥님 끝까지 이거 고르고 가세요. 예. 오늘 냉이값 하고 가야 됩니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